다음에 지우 4 하기로 했고요. 4. 한번 하고 돼? 우와. 한번 했는데 되겠어? 오케이. 그냥 하는 거지, 뭐. 그치? 오케이. 그래서 로빈 내 가족은 7명이다.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오. 그 다음에. He has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He has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He also has a cat and a dog. He loves his family. Okay, wow. 그래서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가 뭔 뜻이었더라? 잠깐만요. 로빈의 가족에는 7명의 사람들이 있다, 있어요. 그러면 there are에 대한 얘기. There are는 무슨 동사인데? 비동사고 뜻은 이다, 있다인데 여기서 무슨 뜻이다?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뭔가 한계가 있을 때 여기에 지금 세븐 피플은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이니까 뭐가 사용됐어? 비동사 중에 are. 근데 뭔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할 때는 뭐라 그런다? There is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만약에 책 한 권이 있다라는 얘기하고 싶으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A book. 안만 길어봤자 it. 그것이죠. 책 한 권. 그것. Seven people은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들이죠. 그러면 they is야, they are야? They are. Okay. It is야, it are야? 그러니까 한개 있다 할 때는 is고요. 여럿이 있다 할 때는 there are, there is. 이렇게 달라요. 오케이. 그 다음에 people에 대한 얘기. people의 뜻은 사람들이야. 이 단어는 원래 이런 뜻을 붙이고 싶으면 이름 시에 s를 붙이는 게 정상이죠. 근데 people이라는 단어는 만들어질 때부터 뭐다? 복수형이라고 해요. 여러 형태. 한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person이라고 하는 거야. 원래 그러면 persons 해야지 사람들이 되는 건데 persons가 아니고 person은 여럿의 형태로 쓰실 때는 people이 된단 말이에요. 얘가 정상은 아니고 특이한 경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점 찍고 s를 왜 했냐? 그렇죠. 로빈의 라는 뜻을 만들기 위해서죠. 됐습니까? in을 넣어서 뭘 만들고 있다?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어. 와우. 이 많은 거 한꺼번에 다 했어? 어제 다 했는데. 와, 이거 조금씩 나눠서 해. 안 힘들었어? 와우. 오케이. 그 다음에 he has에서 has 무슨 뜻인데? 그렇죠.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 시죠. 근데 원래 가지고 있다는 has가 아니고 have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have가 아니고 왜 has를 써야 되냐? 자, 하다시인데 하다시 속에는 원래 뭐가 숨어 있어? 두가 숨어 있죠. 근데 he나 she나 it이 뭐뭐를 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하다시 속에 두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 그러면 have 속에 does가 들어가면 뭐가 튀어나와? s가 달려 does에 s 달려 있죠. 그래서 has가 쓰인단 말이에요. 여기 이런 것은 어디에도 나왔냐면 마지막 문장에 그는 그의 가족을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도 나와요. love의 뜻이 라는 하다시죠. 그렇죠? 근데 he love가 아니고 왜 he loves 해야 되냐? 원래 love 속엔 하다시기 때문에 두가 들어가야 되는데 he나 she나 it이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두가 아니고 does가 들어가니까 love가 아니고 loves. his의 뜻은 그의. 얘는 뭐 대신 왔냐? he loves. 얘는 뭐 대신 왔어요? 얘는 그러니까 이 문장은 Robin loves Robin's family 대신에 로빈 남자니까 he로 바꾼 거예요. he loves his family. 네. yeah.
그러게 말이야. I am handsome. Who am I? 그러죠. 내가 누구냐? My name is Robin. I am handsome. 참 뻔뻔하죠. 지훈은 예쁘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이. 비슷한 거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어요.